종이 한 장도 없을 때 암산으로 큰 숫자를 더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해줘야 할 모든 수에 10의 배수만 더해주면 돼요. 세 자리 수 두 개를 예로 들어볼게요. 543 더하기 339. 이 숫자를 종이에 적어 더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반올림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543이 반올림되어 550이 되고 339가 340이 돼요. 자, 이 둘을 더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해봅시다. 550 더하기 340은 890이에요. 멋지지만 원래 방정식에 대한 답은 아니죠. 그걸 확정짓기 위해서 우린 처음 숫자에 얼마를 더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쉬울 거예요. 우린 반올림된 숫자에서 원래의 숫자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다음과 같죠. 550 빼기 543은 7. 그리고 340 빼기 339는 1이죠. 이제 7과 1을 더하면 8이 돼요. 즉, 반올림에서 더한 값에 그만큼 수가 더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890에서 8을 빼면 최종 결과가 나와요. 890 빼기 8은 882. 그러면 답은 543 더하기 339는 880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곱셈표를 충분히 안다면 머릿속으로 모든 숫자를 5로 나눌 수 있는 비율을 찾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5% 할인하는 걸 받고 여러분은 아낄 수 있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어요. 계산해 봅시다. 할인하지 않고 구매한 금액이 142달러라고 해보죠. 여러분은 그 합의 5%를 결정해야 해요. 먼저 소수점을 한 자리 왼쪽으로 옮기면 14.2가 나와요. 이제 이 숫자를 2로 나누면 7.1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수의 10%를 찾는 건 쉬운데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자리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5%는 10%를 2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을 2로 나눈 거예요. 5의 곱셈인 백분율을 찾는 것도 다소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예로 324의 35%를 들어볼게요. 다시 소수점을 한 자리 왼쪽으로 옮겨서 32.4가 나와요. 이제 이 숫자에 두 가지 다른 작업을 해야 해요. 먼저 3을 곱하면 97.2가 돼요. 둘째로 동일한 숫자를 2로 나누면 16.2가 되죠. 이제 남은 건 이 숫자들을 더하는 거예요. 97.2 더하기 16.2는 113.4예요. 이게 여러분의 답이에요. 324의 35%는 113.4죠. 이 모든 계산을 다 이해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숫자를 10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3.5를 곱해야 해요. 암산으로 하기 쉽진 않으니 소수점 앞과 뒤의 숫자를 구분해요. 먼저 숫자를 3으로 곱한 다음 0.5로 곱합니다. 어떤 숫자를 0.5로 곱하기 위해서는 0.5가 그 숫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2로 나눠야 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곱셈이 끝나면 초기 숫자에 3.5를 곱한 걸 얻기 위해 결과를 더해주세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조금만 연습하면 적용하기 아주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복잡한 계산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배운 것과 다르겠지만 2 더하기 2가 사실 5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말해두지만 수학 시간에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0은 0이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0은 그 자체에서 숫자를 뺀 결과일 수 있어요. 4와 10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4 빼기 4는 10 빼기 10. 한 걸음 더 나가서 4는 2 논리 곱 2로 10은 2 곱하기 5로 쓸 수 있어요. 결국 2 논리 곱 2 빼기 2 논리 곱 2는 2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5란 등식을 얻게 되죠. 다음으로 수학적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럼 2 빼기 2에
2 더하기 2는 5, 곱하기 2 빼기 2죠. 다시 수학 규칙에 따라 우리는 양쪽 모두에 있는 2 빼기 2를 없앨 수 있고 결과는 2 더하기 2는 5가 되죠. 네, 이렇게 불가능을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진짜 수학 트릭으로 돌아가죠. 10 뒤에 숫자의 제곱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5로 끝나는 두 자리 숫자를 제곱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45를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숫자에 1을 더해서 그 수를 곱해줘야 해요. 즉 4 더하기 1은 5이므로 4에 5를 곱하면 20이 되죠. 이제 마지막에 25를 더하면 2025가 나와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45 제곱은 2025죠. 못 믿겠으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어떤 수를, 아니 모든 수를 5로 곱하는 간단한 방법은 아마 학교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을 거예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약간 방법이 달라요. 짝수부터 시작하죠. 예를 들어 3566에 5를 곱한다고 합시다. 먼저 숫자를 2로 나누면 1758이 돼요. 여기에 0을 더하면 17580이라는 답이 나와요. 이제 홀수를 해봅시다. 2463을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숫자에서 1을 빼면 2462가 돼요. 이제 다시 2로 나누면 1231이 되죠. 그러고 나서 0 대신 끝에 5를 넣으면 12315가 나와요. 즉 정답은 2463 곱하기 5는 12315예요. 자, 이제 퍼즐을 준비했어요. 10초 안에 풀 수 있는지 보세요. 2는 6이라고 되어 있는 성냥개비로 만든 방정식이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만 움직여서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세요. 시간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퍼즐이에요. 따라서 전통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성냥개비 하나를 왼쪽에서 옮겨 가운데가 오른쪽 1 위에 오도록 놓으면 제곱근 기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참이 돼요. 1은 1의 제곱근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해결법도 있어요. 오른쪽 부분에서 V자를 만드는 성냥개비 중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겨 대신 X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로마 숫자 11은 아라비아 숫자 1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문제 해결됐어요. 수학 수수께끼 하나 더 해볼까요? 책 한 권의 가격은 1달러의 그 반값이에요. 이 책은 얼마일까요? 다시 10초 드릴게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B가 책의 가격인 방정식을 만들어 그걸 찾아야 해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B는 1 더하기 2분의 B. B를 찾으려면 1과 B의 절반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 왼쪽에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를 왼쪽에 쓰면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는 1 더하기 2분의 B가 되죠. 이제 2분의 b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면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 빼기 2분의 b는 1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체에서 2분의 b를 빼면 2분의 b는 1이 남으므로 마지막으로 1에 2를 곱하면 b가 돼요. 정답은 b는 2예요. 자, 이 퍼즐을 스스로 풀면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논리 게임의 결승에서 두 명의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상품 자체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물체 중 하나의 밑에 있어요. 쉴라는 개인적으로 상이 숨겨져 있는 물체의 모양이 뭔지 들었어요. 콜리는 개인적으로 그 물체의 색깔이 뭔지 들었어요. 두 플레이어 모두 수학자이며 완벽하게 논리적인 추론으로 답을 찾고
둘 중 한 명은 상대방이 물체의 모양이나 색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들 둘 중 누가 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선수들은 아니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또 물어요. 이제 아나요? 둘 다 고개를 저어요. 사회자가 다시 물어요. 이제 아나요? 그러자 선수들은 일제히 네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상은 어디에 있죠? 이 퍼즐을 스스로 풀려면 비디오를 일시정지시키거나 답을 알고 싶으면 계속 보세요. 자, 신라는 물체의 모양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니 그녀에겐 빨간색이나 초록색 삼각형, 녹색이나 보라색 원, 또는 유일하게 있는 정사각형인 빨간색 거일 거예요. 콜린은 물체의 색깔을 들었죠. 그래서 콜린에겐 빨간색 삼각형이나 정사각형, 녹색 삼각형이나 원, 또는 유일하게 있는 보라색 원이 되죠. 사회자가 둘 중 누가 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그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때 둘 다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신라는 그게 확실히 정사각형은 아니고 그리고 콜린도 답을 몰랐기 때문에 보라색 원도 아니었어요. 콜린은 같은 논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 다 두 가지 선택지를 없앨 수 있었죠. 두 번째 질문 이후 여전히 둘 다 답을 몰랐으며 다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쉴라에겐 두 개의 삼각형과 한 개의 원만 남았어요. 그녀는 물체의 모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 아직도 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콜린은 두 개의 녹색 모양과 하나의 빨간 모양이 남았어요. 그는 색은 알지만 모양은 모르니까 빨간색일 리는 없어요. 따라서 두 사람은 물체 두 개를 더 제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상에 대해 세 번째 질문을 한 후 그들은 초기 정보만을 이용해 녹색 삼각형이라는 걸 확신했어요.